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, 화이팅! 반갑습니다. 화이팅! 이번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화이팅!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오늘은 이 거지 같은 회담, 이 말뿐인 평화, 남북 아니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에 대해서 까발려보고자 합니다. 벌써! 벌써! 일단 이 연사에 앞서서 오랜만에 좀 바보 같은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펴주시죠. 저 포옹하려는데 팽당하는 저 문재인을 보십시오.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습니까? 벌써! 벌써! 아, 이거는 계속 켜주십시오. 끝날 때까지. 이번 문재인과 김정은의 이 회담은 말로만 겉모습뿐만 화려하고 평화뿐이 가짜 회담. 팩트를 볼 때는 아주 초라한, 볼 것 없는 역시 퍼주기 회담이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히려 안보를 해체하고 적에게 NLL 해산 주권을 내주고 적의 경제 개발을 돕는 말뿐만인 쓰레기 회담. 우리가 얻은 것은 경제 안보 다 내주고 말뿐인 평화회담.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? 맞습니다.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군사합의서 끝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한의 적화 통일을 향한, 유엔사의 해체를 향한 그 죄송합니다. 종전선언은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해체를 향한 남북한의 적화통일의 야망을 이룬 회담이었습니다. 아니, 맞습니다. 선언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선언 전에도 북한은 신현 잔사전포를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개성공단 쪽에 북측을 보십시오. 거기에 근본에 신형방사포 50문이 설치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신형방사포는 사정거리가 200km입니다. 개성공단 쪽에 설치가 됐지만 그 설치된 거 하나뿐만으로도 서울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, 이게 과연 평화입니까? 우리한테 평화입니까? 온겁니까?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면서 북한은 계속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우리에게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좀 제가 좀 많이 떨리는 관계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문재인 이 새끼가 김정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얼마 전에 이 대화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행보를 봐온 것만 해도 이 김정은 이 개새끼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?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도 계속적으로 미사일과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당장 이 합의를 전면 백지하고 무효하고 당장 북폭을 해서 김정은의 카다피처럼 가장 처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. 옳소! 맞습니다.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남북불가침 합의라고 해왔는데
이 역사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전쟁자는 하는 것이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여태까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 상호 불가침 합의 조약 위에는 뒤에는 공산주의 세력들의 더럽고 무시무시한 화전양면 전술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고 이미 많이 겪어봤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6.25가 있고 제2연평해전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리는 또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불가침 합의 조약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싶은 겁니까? 정말 두렵습니다. 이 사례만 보더라도 정말로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. 우리 안은 지금 무장 해제 수를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. 국력으로는 무장 해제를 계속하고 있고 말로는 평화를 앞세우고 있고 대체 이 적대국인 북한에게 계속적으로 경제개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다가올 거라고 보십니까? 결국 폭탄으로 폭탄 세례로 다가올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그런 것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이 가짜 회담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. 이 가짜 회담 뒤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고 깨어있는 시민이고 스마트한 시민이라면 이 가짜 회담을 낱낱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까서봐야 합니다. 그래야만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가짜 회담 뒤에는 추악하고 저 더러운 주사파 문재인이 더러운 적화야만이 담겨있다는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확인해 주십시오. 이 문재인 같은 새끼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대표로 가서 태극기 백지 하나 안 달고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90도로 인사하고 그렇습니다. 이것만 해도 진짜 이 문재인 새끼는 더러운 반역자 부역자 새끼입니다. 우리는 이런 새끼한테 대통령이랑 불러선 안 됩니다. 공산주의 빨갱이 새끼, 더러운 부역자 새끼. 만약에 이 합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못된다면 이 더러운 반역자 새끼한테 모든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더러운 반역자 새끼한테 묻지 못한다면 그 자식들 그 손자들한테도 이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.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원법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. 이 나라의 국민들을 각종 세금으로 못 살게 굴려고 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문재인은 꺼져라! 죽여라! 반역자 문재인은 꺼져라! 죽여라! 김정은과 문재인의 선언은 전면 무효! 무효! 전면 백지하고 자국민의 안전과